야, 나 동방여자대학교 예전에 미팅할 뻔했는데. 군대에서. 그 예전에 페북에서 대남 숲 이런 데 올라와. 3대3 미팅할 사람, 진짜로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거 진짜 많았는데, 군대 시절에 철도 없이 그런 거 달려들 뻔했지. 아, 너무 기억이 나는데. 군대.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일단은 좀 조심히, 장비가 많기 때문에 네 조심하시고, 일단은 세림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독사실에서 최강 피아니스트를 맡고 있는 최강 피아니스트. 말할 수 없는 이미 뱀을 봤어요? 네, 봤죠. 두 번 봤어요. 야, 그거 학교에서 많이 틀어주잖아. 그래요? 아, 다행이다. 나 세세 쳐주나? 야, 학교에서 많이 틀어주지 않냐? 말할 수 없는 이미? 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세림자입니다. 와! 네. 박세림! 한자가 어떻게 되죠? 세상세. 설마 수플림? 아니요. 어떤 것 같으세요? 림자가 거의 수플림 쓰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아름다운 옹림. 아름다운 옹림? 아름다울인가? 세상의 아름다움? 아니요. 약간 레미안 아파트 감성? 약간 엄마가 말씀해 주신 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라. 아, 어머니께서 약간 좀 각박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그건 모르겠어요. 네? 자, 일단 있어. 자, 그리고 지금 21학번인데 네. 학교하고 학과 좀 공개 가능할까요? 네, 가능. 어떤 학교 지금 재학 중이죠? 동덕여대 피아노과 재학 중. 동덕여대 쪽 여러분들 또 고려대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이 과팅을 한다고 하더라고. 네.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아, 영모TV도 봐요? 보긴 봤죠. 그 소개팅한 거. 새내기 입장에서 그런 남자 멘트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동덕여대 피아노학과. 네. 고등학교가 또 어디죠? 저 안양예고. 와, 야, 안양예고. 와, 그 정지훈 비가 나온 거 아닌가요? 이트라이니? 네, 맞죠. 야, 근데 그러면 지금 막 데뷔하고 이런 연예인 없었나요? 동기 중에? 동기 중에는 제가 못 봤어요. 연습생이라든가. 연습생은 되게 많죠. 와, 와, 대박. 아, 이거 연습생하고 같은 학교를 다닌. 네, 근데 저는 음악과라 이제 잘 모르죠. 연영과니까. 아, 내가 봤을 때 연애 엄청 많겠네. 정글같이. 많기는 한데. 일단 본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연애 중인 걸로. 예. 아니 왜 말을 너무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죠? 아니 부끄럽잖아요. 저 그런 부끄러움 좀 느껴보고 싶네요. 소개...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학창시절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박세림은 좀 어떤 사람이었죠? 공부에 관심이 있었다든가? 공부는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 관심 가는 사람 사실은 영재고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쵸. 네, 공부는 좀 아니었고 네. 엄청 논 건 아닌데 막 양아치 이런 건 아니었고. 아, 박세림 피셜? 나는 네. 양아치가 아니다. 네. 중학교 때는 또 밴드부 활동도 와! 하고. 밴드부? 네네네. 그럼 그때부터 뭔가 피아노에 대한 소질이 있었다? 본인이 스스로가 좀 피아노를 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전 약간 자존감이 아니, 안양예고 나오고 여러분들 피아노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이따 보시면 알걸요? 피아노 연주 밑바로 엄청 까는데 내가 딱 들어봤거든. 근데 아, 여러분들 미쳤어. 오늘 아, 레전드 방송. 아니. 아, 세림좌의 선율에 미민의 목소리가 얹혀지는. 아, 굉장히 좀 민심이 좀 악화되고 있네요. 홍콩은 본 적 있어요, 미민호? 표정이 갑자기. 피아노를 그럼 보통 연주하는 곳이 어디였나요? 학원 연습실에서 했죠. 아, 중학교 때부터 피아노 학원. 네네. 그리고 밴드부. 네. 거기서 이제 피아노를 담당했겠네? 네, 그렇죠.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고, 고등학교는 그러면 남녀공학이었습니까? 네, 공학이요. 아, 인문계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죠. 방금 인문계고를 들어갔다는데 또 아까 안양예고라 했잖아. 과연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요? 그때 고2 때 안양예고 이제 편입공고. 아, 이거 몇 명 뽑았죠? 한 명 뽑았죠. 근데 이게 안양예고를 제가 원래부터 가고 싶었어요. 근데 중학교 입시 때는 그러면은 한번 도전했었나? 아니, 도전은 안 했어요. 그때 딱 그만뒀었어요. 중학교 때 그냥 인문계고 무난하게 진학을 했는데 안양예고를 가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구나. 네, 그쵸. 피아노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한 것도 있었고 뭔가 아쉬워서? 이렇게 조금 취미로만 보내버린 게 좀 아쉽다. 네, 나중에 약간 저는 제가 행복한 걸 하고 싶다. 피아노를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가 피아노를 칠 때만큼 정말 행복하다. 네, 그쵸. 그래서 중독서실 무지성 연주가 들어갔군요. 그래서 결국 꿈에 그리고 안양예고를 갔을 때 거의 부모님은 오열을 했겠네. 부모님이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막 엄청 반대는 아니었는데 그냥, 아, 그냥 너의 꿈을 응원하겠다? 네, 그냥 그 정도? 좋아하진 않았어요, 피아노 하는 걸. 비용도 그렇고 이제 아, 그치. 나가니까. 이게 비용이 여러분들 예체능이 실기 비용까지 붙다 보니까 네. 입시가 두 배, 세 배로 든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조금 견딜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죠? 저 언니 있어요. 26살. 직업이 어떻게 되죠? 유치원 쌤 하고 있어요. 아니, 남친은 없어. 있죠. 아, 진짜로? 네, 있어요. 아, 있구나. 아, 그게 아니라 방송적으로. 아, 방송적으로. 사실 그간의 중독서실 출연자들은 아, 막 라이브 경험도 막 있고 걔들은 거의 방송인이었는데 주원자 봤어요.
야, 주원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배구 보고 들어갔어, 방송을. 역시 김현경 이러면서 안양의 고편 네. 세림자 미래 미미미누 술게임 멤버 하실? 아, 저희 미래 이제 4단계 끝난 술게임 멤버가 중독소식 빌런 애들. 아, 진짜요? 키친이하고 저희 무지성자, 나 박세리 이렇게 세 명이 영입돼요. 와, 제가 또 술은 어! 아. 아, 잠깐만. 야, 지성아 쉽지 않겠는데? 아, 왜냐면 한이진 박세림 조합. 아니, 주량이 실례지만. 주량은 몰라요. 아, 주량 모른다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거 알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섭죠. 아, 주사는 없나요? 주사는 저 토예요. 와, 무지성 들어갔어, 나. 와! 야, 일단 저희가 고2까지 왔죠. 그 예고 때는 학교 지금 커리큘럼이 좀 어떻게 되죠? 실기실은 일단 당연히 있고, 이제 학교 안에서도 레슨을 해주고, 우대 경험 해야 되잖아요. 위클리 같은 거. 위클리? 네, 약간 그냥 향상음악회라고 하는데, 그냥 음악회를 1년에 두 번씩 해요. 1, 2, 3학년 전체가 다 봐요, 음악과. 무대 경험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럼 보통 이제 국영수 교과는 어느 정도 분량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인문계랑 똑같긴 해요. 아, 인문계랑 똑같이? 똑같은데 이제 애들이 안 하죠. 아, 이게 어느 정도 안 해? 그럼 영어 선생님 들어오면 다 잡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국어, 영어, 사탐이에요. 그렇지, 수학을 이제 안 본다고 하더라고. 수학, 과학은 안 보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안 하죠, 그냥. 야, 그러면 예고의 수학 선생님들은 누굴 가르치지? 몇 명 진짜 뭐 수학적 호기심 있는 애들만 듣고. 네, 그렇죠. 아, 진짜로? 네. 아, 그리고 이제 약간 전공 과목 음악이론이랑 음악사 이런 것도 있어요. 음악이론과 음악사? 네, 시창청음 이런 거. 아, 그런 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듣는다? 네, 대학교 가서 듣는 건데 이제 저희는 먼저 예습을 하는 거죠. 아, 대학교의 음악이론 같은 걸 들으니까. 네네. 아, 좋습니다. 이러면서 입시 직전에 또 입시학원도 다니겠네? 아, 네, 맞아요. 본인 원래 동덕여자대학교를 가고 싶었나요? 네, 그냥 저는 일단 어디든 가고 싶었거든요. 서울이든 뭐 경기든 일단 대학만 붙고. 아, 경기도에 사니까 경기까지도 괜찮다? 네. 아, 경기권 대학교까지도? 네. 어, 좀 조금 열려있었네. 네, 왜냐면 보통 이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인서울 가고 싶다 하잖아. 그쵸. 왜냐면 음대가 진짜 빡세가지고 경쟁률이 어디든 진짜 다 빡세서. 와, 지금 본인 학교 경쟁률이 얼마였죠? 26대1? 수시가 거의 그렇게. 와, 26대1? 경기권들도 이제 기본 15대1? 그럼 사실은 인문계에서 대학 급강을 하려고 예체능을 질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 그 친구들 입장에서 음대 쪽은 거의 뭐 좀 빡세요. 네, 빡세. 정지성씨? 아, 일단 지성이 같은 경우가 지금 체대에서 미대로 옮겼죠. 아, 체대에서 옮긴 거예요? 체대 준비하려다 약간 좀 부상이 있어서. 아, 미대 쪽으로 옮겼는데. 그럼 원래도 그 미술에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은 올해 도전하고 있는 정지성 장에게 동갑인 친구한테 한마디 하자면? 예체능 입시 힘들지? 그래도 열심히 하길 바래, 화이팅! 아, 제가 봤을 때 정지성상 좋은 친구가 한 명 생겨왔습니다, 영상 편지로. 그래서 그 음대 입시 과정, 고3 때 어느 정도로 치열한지 좀 알고 싶어. 일단 수능을 안 봤다는데 수시를 어디 썼어, 또? 일단 수원대 안전빵으로 쓰고. 아, 수원대 안전빵? 가천대, 단국대, 상명대? 상명대까지? 서울캠, 동덕여대. 거의 제일 이 중에서는 본인 가고 싶은 데 붙은 거 아니야, 그럼? 네, 그쵸. 오! 그러면 이거 갈 때 이제 서류는 교과 반영되지 않나? 네, 반영은 되죠. 그 교과 뭐? 내신 혹시? 3, 4등급 했었어요. 근데 내신? 네네. 그냥 중간 정도? 네, 그냥. 근데 이제 피아노과는 중상위. 이제 예체능은 공부가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실기로 극복한 거 아니야? 근데 여대는 약간 달라요. 저는 공부랑 실기 둘 다 좀 많이 보는 곳이라서. 여대가 다 그래. 성신여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대, 음대는 조금 교과하고 실기 둘 다 좀 많이 보네? 네, 교과를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 최소 3등급, 4등급은 해야 된다. 야, 고대는 음대가 없어요. 아, 맞아. 가고 싶어. 아이, 그... 그럼 혹시 뭐 연세대 반수할 생각 없죠? 사상검증 중이에요? 아, 없어요. 저는 지금 이 대학에 너무 만족하고. 고대 옆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 예체능 입시 26개로 들었는데 그 실기 곡들이 어떻게 되죠? 그냥 라흐마니노프 아세요? 그냥 라흐마니노프 에뛰드 치고 쇼팽 소나타 저 영상 그때 그거 치고. 아, 영상 곡? 네. 야, 그때 잠깐만, 우리가 그때 연습을 한 건가 그럼? 네. 아, 좋습니다. 본인 딱 쳤을 때 붙었다 느낌 있었어? 아니, 그건 없었어요. 저는 붙었을 진짜? 때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야, 나 동덕여자대학교 예전에 미팅할 뻔했는데. 군대에서. 그 예전에 페북에서 대남숲 이런 데 올라와. 3대3 미팅할 사람 진짜로,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거 진짜 많았는데 군대 시절에 철도 없이 그런 거 달려들 뻔했지. 우리가 이제 속이거든.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네. 근데 현실은 일명이야. 아, 너무 기억이 나는데.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1학년 생활을 1학기 때는 거의 못했겠다. 네.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났겠네? 네, 그냥 레슨만 받으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주변에 혹시 미미가 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동기 중에?
라임 숫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미미는 중독서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미는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저 고3 때 봤어요. 국룰이죠? 고3 때 미미노? 어떤 영상으로 먼저 입문을 했지? 그 뭐지? 수능 시뮬레이션 한 거 있잖아요. 아, 딱 그 세대구나. 학교에서 그 영상 좀 많이 봤나요? 네, 되게 많이 봤어요. 아, 잠깐만. 본인 수능 보러 가지 않았나요? 네. 저는 이제 수시 졸업을 했으니까. 피아노 정말 잘 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네. 안양예고의 자랑 세림자가 될지 안양예고의 흑역사가 될지 여러분들. 그 뒤로 이제 중독서실은 왜 참여했어요? 중독서실 맨 처음 영상 그거 봤거든요. 그때 봤는데 어? 나도 들어갈까? 그냥 진짜 호기심. 사실 그걸 보고 아 나도 들어갈까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관종이었다. 제가 약간 MBTI도 I인데 그러니까 E 같진 않아 지금. 약간 소극적 관종. I 중에 제일 관종. 아이 중에 제일 관종. 네. 멍석가루 좀 못하는데 친한 친구랑 만남 좀. 네, 약간 그래. 중독서실은 약간 오디오도 안 들어가고 살짝 그냥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딱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일단은 세림좌의 유튜브 영상들 한번 확인해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1년 전에 브이로그. 이건 언제 올린 거야? 고3 때요. 야, 그래도 야 처음 올렸는데 저런 조회수가 미미의 중독서실 덕분이었다? 네. 과연? 아, 잠깐 쪽팔리는데. 죄송한데 수익 중요해요? 야 잠시만, 야 이거 틱톡 아니야? 야 무슨 공부죠? 생활과 윤리. 학교 사탐 교과 때문에 들었나? 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보죠 여러분들. 야 이거 캠이 뭐야? 폰이요. 폰 캠이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일단 잠깐만. 자 일단은 음성 드라잉. 자 카메라 의식해주고 빨리 감기 공놀이죠.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네요? 네 이거 말 안 나와요. 너 그래서 목소리 처음 공개하는구나 오늘. 네. 야 목소리 없는 여자였네. 야, 잘 치는데? 아, 입시대니까. 이런 손 안 아파요, 손? 아프죠. 아. 라흐마니노프가 또 힘 세야 돼가지고. 와, 진짜. 야, 이 정도면 야, 피아노 건강 부셔버리겠는데? 야, 이 정도면 야, 이거 부셔지지 않냐, 얘들아? 와. 누구랑 대화하고 있죠? 와. 아, 맞아, 맞아. 탁 내려놔. 맞아, 피아노 맞아. 네. 아, 나 옛날 생각난다. 제가 체르니 30까지 쳤었어요. 잘 치는 거 아니야? 저랑 똑같네요. 진짜로? 체르니 50까지 다 쳐야 된다 막 이러는데. 야, 나 안 그래도 되거든요. 밀어져? 아니 전 칠 수 있는 게 진짜 없고. 그거 끝나고 나 매직키드 마술이 봤어야 돼가지고. 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세대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뭐야 이거? 스터디 카페. 아 스카구나. 네네. 그렇지 그렇지. 어. 한번 아 여기서 각도. 야 진짜린 각도 한번 나와주고. 아. 어 그 각도네 그 각도다 얘들아. 야 야 일단 진짜 이때 보이긴 하다. 네. 생일, 어.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또? 나 왜 저랬지? 야 갑자기 철학적인 고민 뭐야? 야 역시 빌런이야. 와 뭐야 이거? 내가 와 오도. 이거 울컥한데? 어 그래요? 어! 야 뭐야 이 파이 다이트모로 뭐야 이거 빈지노시군요. 저게 누가 추천해줬어요. 그때 뭘 할까 했는데 추천해줘갖고. 야 이거 빈지노시군요 뭐야 와. 어. 그리고 남의 초상권 막 갔다가 이렇게 사건이 혹시 12시에 야 나름 유튜브 각을 잰다. 어. 어? 이때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나 처음 하는 거였어. 두 번째였나? 못한 연주를? 야 이거를 와 유튜브 각 잴 줄 아네. 야 야 근데 진짜 안 되죠. 야 이게 자세 봐 자세 봐. 와. 와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아 이건 근데 볼 게 없어요. 그냥 이거 공부하는 거 한 시간이요. 야 나도 안 찍는 한 시간 수입미를 뭐야 손에는. 아 저거 프린트 해야 되는데 까먹을까 봐 적어둔 거거든요. 다 저러지 않아요? 야 보통 핸드폰 메모장 쓰지 않아? 야 엿다 약간, 쓴다고? 어 그러지 않아요? 약간 여러분들 공부 필요할 때 세림자의 스터디 미와 같이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인스타 타방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팔로우를 되게 늦게 하셨더라고요. 아닌데? 아닌데? 설마 피아노? 약자 역. 본인이 셀카를 못 찍는다고 하는데. 아 그니까 애들이 그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약간 이거 진짜 중독서식 빌런 그 자체다. 에? 이거 이 포즈 자체가 쉬운 포즈가 일반인에서 나올 수 있는 포즈가 아니야. 별건 없네요. 네네 별건 없어요. 여기 안양예고 딱 졸업식. 와 안양예고입니다 여러분들. 야 여기서 수많은 탓을 스타디 탄생. 이런 데서 안양예고 학생들이 막 플래시몹 하고 그러지 않나? 어? 운동 그래. 때는 그렇 그치 그치 여러분들. 야 이쪽 어 이런 데서 코로나라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세림자 인터뷰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피아노 연주가 가능한 친구를 모셨기 때문에 박세림 씨 자리로 이동해 주시죠. 네.